128채널 페이로 같아. 예를 들어서 채널이 64채널 연결이랑 한대 32채널 81채널 연결 두 대를 썼다. 그러면 이제 잘리는 채널이 생겨. 그럼요. 그 페이로그를 두 대를 썼어. 그럼 잘리는 채널을 그건 아니야. 잘리는 채널. 아, 굉장히 복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저거예요. 뭐냐면 128채널 내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 자르는 채널이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장비를 다 죽었을 때. 근데 최악의 상황을 지금 그 얘기하신 거고요. 수동으로 미리 설정을 해놓으면 가능한데 그게 이제 경우의 수들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지금 그렇게 뭐 남는 채널에다 집어넣는다 그게 좀 없어요. 미리 다 등록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뭐냐면 페이로버가 페이로버를 또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페이로버가 페이로버를 또 봐야 되잖아요. 언젠가 해결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뭐 있을 수는 있는 얘기예요. 사실 있을 수는 있는 페이로버가 페이로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물론 뭐 페이로버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28채널짜리 하나가 있는데 뭐 저기 64채널짜리 하나 죽었고 81채널짜리 하나 딱 죽었는데 81채널짜리 뭐 이 두 개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첫 페이로버가 이 한 절반 정도 땡겼어. 그럼 두 번째 페이로버는 이 절반 정도 나머지를 지가 이제 가져가냐고 지금 이 말씀이시잖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잡아야 돼요. 잡으면 되겠죠. 아니 지금 지금 우리 포항에서 지금 페이로버 말고요. 128채널 하나 가지고 한대 가지고 기존에 있는 MBR 채널이나 상관없이 총 37대를 페이로버 한 대로 다 엮어놨거든요. 네. 총 37대를 다 엮어놨는데 채널 베이스로도 엮었고요. 시스템 베이스로도 엮었는데 그거 우리 캡처 떠나거든요. 우리 지압 미디어 세팅도 보네. 네, 그거 엄청 높은 복잡해.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돌기 때문에 한번 되게 1번 20만 명으로 만든 것 같아요. 일단은 대신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렇게 잘 아예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시설 거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거의 뭐 이 페이로버 세팅하는 게 무슨 프로그램 하는 그런 느낌이죠. 아니 원래는 가만히 자 그거는 뭐 앞으로 막 우리가 뭐 한대 좀 고민해보면 되죠.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흔히 일어나는 일 같은 것들은 뭐 64채널짜리 뭐 한 3대 있고 뭐 아파트가 됐든 아니면 빌딩이 됐든 무슨 뭐 그런 뭐 방급이 됐든 그런데 보통 이렇게 있으면 64채널짜리 하나 페이로버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저는 해결된다고 봐요. 일반적인 현상에서. 왜냐하면 뭐 고장났다 AS 빨리 와라 뭐 이런 데보다 사실은 고장나도 여기서 녹화 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약간 그런 걸 좀 우리 입장이 좋아지겠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녹화의 연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겠다라는 의미니까 그런 의미에서 페이로버가 됐으면 CMS에서 수동으로 올려줬어요. 이벤트나 이런 건 똑같이 다 올라오는 거죠? 예, 뭐 이벤트는 다 똑같이 올라오고 MBR이니까요. 네. 페이로버 서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MBR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그럼 이 페이로버 서버가 지금 망이 보통 한 3개까지 갈 필요가 없는데 기존에 외부망에서 외부망에 걸어놓은 것도 있고 내부망에 걸어놓은 거 있으면 지금 현재 몇 개까지 이더넷이 다른 다른 망을 몇 개까지 구성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네트워크 맨카드 입력은 두 포트까지. 그럼 완전 외부 아니면 내부 딱 두 가지. 그럼 되겠네. 몸만 샀으면 하고. 자, 되셨습니까? 네. 자, 페이로버까지 되셨죠? 자, 시스템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지금 중요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가 카메라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있는 카메라부터 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EOC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지사분들께 뭐 이렇게 막 알리거나 이렇게 뭐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EOC 카메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 EOC 카메라 여기 지금 이 카메라에다가 지금 해놨는데 여기 보면 제가 물탱크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요 네모 쳐져가지고 물탱크. 얘는 전선관 영역상 그냥 이렇게 해놨어요. 각자에 대한 맥스값과 민값이 있습니다. 여기도 전선관에 대해서 맥스가 있고 민, 맥스가 있고 민. 이 EOC 카메라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포인트로 우리가 영역을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엠손 이 버전에서 저희가 바꿨습니다. 저희가 열화상으로 들어가서 이게 지금 1번이니까요. 1번을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열화상을 저희 MBR에서 전부 다 이 메타값 데이터를 저희가 다 EOC로부터 다 받아서 저희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이제 자 잠깐 좀 설명 드릴게요. 이게 뭐 기계 전기 신다고 이거 다 제가 좀 지울게요. 이거 자 삭제.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우리가 내가 이 영역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추가 영역. 이건 뭘까? 여기에 이름을 줍니다. 그냥. 이 EOC 카메라 지금 우리 세팅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영역을 제가 뭐 돌아볼까요? 물탱크? 왜 물탱크 말고? 다른 거 뭐 있을까요? 120%. 전선관 할게요. 전선관. 이 전선관은 최소 뭐 10도에서부터 최대 60도 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색상도 저희가 따로 컬러 매핑도 익힐 수 있습니다. 색상을 눌러서 이 영역에 뭐 70도 이상일 때 빨간색으로 표현되라. 뭐 60도일 때는 이 색으로 표현되라. 이 색깔을 저희가 별도로 매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컨트롤 하는 겁니다. 이거. 예. 이거 색깔도 저희가 입힌 거예요. 뭐, 물론 색깔도, 이거 색깔 말고 뭐 다르게 뭐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고요. 또 추가해가지고, 저 영역을 뭐, 이거 뭐, 저기, 배전반? 배전반 아닌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요. 자, 보세요. 이웃이 하나만 다 좀 띄워볼게요. 이웃이 하나만 다 전체적으로 좀 띄워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뭐, 원래 보시면 지금 전선반, 이거 배선반 이렇게 해놨잖아요. 온도도 다 각자 따로 있어. 이 온도 역시도 우리가 지금 저온 감지 뭐, 이렇게 막 뜨죠? 제가 막 온도, 이거. 밑에 저온 감지도 우리가 팝업 뜨게 할 수도 있고요.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돼. 이런 경우. 또 5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돼. 저온도 팝업 뜨게 할 수도 있고 고온도 팝업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거리는 한 저도 제가 직접 다 안 써봐서 어디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그 한 어느 정도 실제 해보시니까 너무 예? 너무 잘 돼요. 너무? 아 그러니까 거리가 한 어느 정도 거리요? 자잘하고 네. 거기 다 자리도 못해요. 저기 예를 들어서 실화상 쪽 말고는 웬만큼 멀어도
되는 것 같은데. 열화상이요? 네. 웬만큼이라는 게 아, 근데 한... 그렇게까지 멀리는 안 해봤는데.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30m까지 해봤어요. 이효씨? 네. 아, 해보셨어요? 네. 오케이. 꽤 되는 것 같은데. 네. 20m까지 정도가 거의 가는 것 같아요. 30m까지 출처를 잘 되는데. 네. 좀 온도 차 있는 중에 좀 편차도 커진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열화상을 제가 이거 아, 난 이런 모양 싫다.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오버레이 2 뭐 이런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뭐 써멀로만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써멀 모드로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전부 다 MBRS 다 이 EOC 카메라를 그 비주얼화하게 할 수도 있고요. 자, 비주얼로 하면서도 이 값이 나오죠. 네. 저 데이터가 나옵니다. 네. 온도 데이터도 나오고. 그 색깔도 온도 이상 올라가면 저희 여기 막 빨간색으로 저희가 칠해요. 아까 제가 색깔을 나는 아니고 60도 이상은 노란색이 아니면 노란색 거예요. 여기 노란색으로 지금 여기가 덮인 거 이렇게. 제가 명력 칠할 수 있는 게 지금 제가 그때 체크를 다 안 해봤습니다만 10개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으셔서 하여튼 10개가 원래는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지금 10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조금밖에. 얘는 뭐 그러니까 효과적이죠. 전선관에서 만약에 온도가 딱 그러니까 파급되는 온도를 다 틀리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특징은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는 50도 이상 되면 안 되고 얘는 30도 이상 되면 안 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열화상을 가지고 온도의 데이터를 각각 줘서 각각 다르게 파급되게 하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예. 이거로 이렇게 그러니까 좀 더 열화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가 뭐 불꽃 감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실 정확도죠. 정확도 때문에 사실 열화상을 쓰는 겁니다. 불꽃 감지가 저희가 라이센스 비용이 한 채를 다 20만원이에요. 이 20만원을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카메라 따로 쓰고 이렇게 할 것이냐. 20만원 뭐 카메라 뭐 한 15만원짜리 쓴다고 치고 하면 원가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한 35만원 정도 하겠지요. 이렇게 쓸 것이냐. 열화상 카메라 뭐 우리 50 지금 몇만원 정도 하니까 우리 지사 가격이 이렇게 할 것이냐는 우리 각자가 현장에 맞춰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체들한테 또 이 열화상을 또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열화상을 경쟁을 하면 거의 경쟁자가 잘 없어요. 이효 씨가 또 저희가 경쟁력 있게 또 갖고 더군다나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또 이렇게 약간 좀 기가 막히게 좀 이런 UI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틀려요. 아, 저렇게 이제 뭐 바꾸고 있네요. 1번 초소 모니터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네, 1번 초소 모니터. 자, 이번에 제가 하나 좀 바뀐 거 제가 하나만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IP월에서 좀 바뀐 거. 여러분도 IP월 컨트롤 해보셨죠? 안 해보셨죠? 저희 거. IP월 컨트롤 안 해보셨죠? 나중에 한번 건드려보세요, 이거. 반드시 건드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다들 한번 건드려보세요. 우리 CMS는 저희 IP월 컨트롤러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원격 그냥 CMS인데요. 이게 원격 CMS, 그냥 원격 접속, 이거 뭐 저기 그냥 MBR 1번 접속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IP1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우리가 보는 걸, 내가 지금 띄워놓은 걸 어디에다 어떻게 넣겠느냐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16분화 한 걸 F5 눌러서 어디에다가 띄울래? 아니 나 1번 모니터 저기다가 띄울래. 아니 나 구분할 된 거 나 여기 뭐 4번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뭐 오른쪽 위에다가 띄울래. 자 구분하는 거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아 나 전체에 띄울래 이렇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죠. 자 요번에 쓰는 비밀이 뭐냐, 구분하는 걸 나 얘랑 이렇게 띄울래. 이거 왜 생겼지? 혹시 눈치채신 분 계신가요? NDS 솔로 때문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예. 내가 지금 이 채널을 예, 제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요. 자, F5 눌러가지고요. 컨트롤 누르고, 예, 아유. 예. 이렇게 누르면, 지금 이 보고 있는 채널이 다, 한꺼번에. 좀 다르게 해볼까요? 나 얘를, 자, 얘를 컨트롤 누르고요. 지금 구하면 분할했잖아요, 아까. 얘를, 얘. 얘는 이만하게. 얘는 이만하게. 얘는 요따다. 얘는 이만하게. 아니,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고, 여기다 넣겠죠. 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제가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패드 없어요. 아, 패드가. 아니, 됐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을 해야 되죠. 자, 보세요. 미리 한번 볼게요. 모든 현장에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마치 우리 뭐 그런 거 우리 컨트롤 하는 것 같죠. 전광판. NGS 솔로가 이렇게 여러분들 현장에 나가 있으면 네. 어떤 얘기로든 다 할 수 있겠죠. 자, 뭐 이런 이게 생겼어요. 네. 자, 자,
그 카메라 얘기 제가 아까 EOC 얘기 잠깐 해드렸죠. EOC는 카메라가 뭐 저기 그 카탈로그가 있으니까 카탈로그 저희 거에도 있습니다. 카탈로그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우리 그 홍동균 대표님께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 또 저희한테 또 문의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가 또 궁금한 거 있습니다. 홍동균 대표님께 저희가 이제 근데 아마 거의 아마 저희가 아마 다 웬만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EOC 카메라는 아까 이제 그 저 바깥쪽에 지금 신형 그 브라켓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지금 새로 가져오셨어요. 그 저런 타입 그 저도 지금 오늘 처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나중에 뭐 따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얘기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고요. 각자 반구형이에요. 이거는 이건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던 일반형입니다. 자, 자, 요거 일반형 우리 이제 요거 요것도 있고, 요 버전도 있고, 요 이제 케이스만 틀립니다. 뭐 성능은 다 똑같아요. 성능은 둘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반곡형이냐 아니냐. 이게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둘이 저 잘 못 들겠어요. 이렇게. 반곡형이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일반형 필요하신 분 있으십니까? 방송하냐 아니고 방콕이라고? 방콕을 아니고요? 아, 서스. 예, 네, 서스. 아, 예, 서스랍니다. 정렬할게요. 67. 아, 나 이게 방콕인 줄 알았어. 이렇게 무겁길래. 이거 방콕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면? 인더스 비전한테 욕먹을래나? 자, 또 하나 저기 아까 말씀 이제 카메라 요번에 여기 이제 마지막 성능입니다. 자, 이 카메라 이제 뭐 우리가 인체 감지 카메라라고 하는데 그냥 열감지이 그냥 내장되어 있는 지극히 옛날 아날로그에서도 있었던 카메라입니다. 귤렉타임의 이 카메라는 저희가 지금 자, 이 카메라는 저희가 네오텍으로부터 공급을 받습니다. 맞죠? 네. 자, 이 카메라는 저희가 모듈은 AMTKR에 지금 우리가 카메라 지금 들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AMTKR에 그 네트워크 모듈을 탑재하고 있고요. 화이트도 LED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앞에 열감지 센서가 있어서 이 뷰렛용은 주차장 출입구 쪽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자, 지금 하나가 약간 빠진 게 있어요. 주차장 안전 출차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하고 모니터 브라켓이 지금 빠졌습니다. 주차장 천장에 이렇게 넣을, 예, 엔젤스 솔로는 있는데 모니터와 모니터 브라켓은 지금 네오텍하고 지금 저희가 1차 샘플은 약 2년 전에 나왔었고요. 아직 개선을 못해서 지금 저희가 지금 요새 이제 요즘 속도를 좀 내고 있으니까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을 해서 아마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제 나중에 브라켓 나오면 다시 이렇게 좀 발화해서 당신도 좀 생각해야 되고 모니터가 겨울에 또 견뎌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있어서 하여튼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걸 또 차가 치고 지나가면 이것을 하니까 여러 가지 안전을 생각해서 만들겠습니다. 저희가. 또 하나의 카메라는 저 미팅 옥상 출입 통제 카메라입니다. 이거는 옥상 출입 통제 카메라고요. 우리가 옥상에 이제 이렇게 출입하게 되면 이제 일동 옥상 뭐 출입 뭐 인체 감지라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알려주기 위한 것들이에요. 역시 이런 그 팝업의 이런 글자라든가 이런 것도 초소에도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엔드레스 솔로하고 다 같이 연동됩니다. 네, 저기 뭐. 이해되셨죠? 뭐 크게 뭐 이게 이거 아날로그대로 다 있었던 카메라예요. 뭐 이런 카메라는 단지 우리가 활용을 복상 출입하는데 모션으로 우리가 하기에는 정말로 좀 버겁고요. 네. 모션으로는 거의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옥상에 이제 출입하는 이런 데는 좀 사고 많지 않습니까? 뭐 중고등학생들 옥상에서 하고, 옥상에서 수목다 뭐 병 던지고, 이런 것도 생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제가 엘리베이터 이산음원 카메라 만들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이상, 그러니까 오디오 디텍션은 이미 20년 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우리 코리콘 DVR에도 있었던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오디오 디텍션이 탁 되면, 에이, 녹화 시작해. 이걸로 썼거든요. 활용을 좀 더 다르게 해서 효과를 보는 그런 아이템인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이 PIR 카메라는 옛날 아날로그 때도 합쳐져서 나온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우리가 이제 하게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넣게 됐고요. 아직 안 나온 겁니다만 제가 한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떤 카메라를 지금 만들고 있냐면요. 비상경고 전용 카메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비상경고 방송 전용 카메라. 이게 무엇이냐? 스피커와 앰프와 카메라가 일체화된 그런 겁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뭐 비상경고 하고 있습니다. 홈 스피커 따로 쓰고, 피어 앰프 뭐 쓰고, 뭐 이렇게 해도 사실 지금 뭐 별 큰 문제는 없잖아요. 저희 뭐 계속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중이니까. 네, 비상경고 방송 전용 카메라를 만들어서 피어의 앰프하고 이것들을 이 안으로 지금 다 몰아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지금 12월을 목표로 해서 저희 앱스톤과 ANT와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옛날 KKC 출신 남준현 수석이라고 요렇게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 지금 시작했습니다. 이미 시작했으니까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고, 또 하나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ATKR의 카메라를 저희가 OEM으로 지금 저희 앰스톤 카메라다라고 런칭을 했기 때문에 ANT 카메라는 저희 지문형 마우스로 로그인합니다. 저희가 MBR 지금 저기 이거 지문 지금 돼 있나요? 사용자 제가 안 돼 있겠지? 자, 제가 제 지문을 좀 어드민에다가 좀 등록을 할게요. 이 지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문 다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거 지문 다 한 번씩 해보세요. 자, 잠깐만요. 아니요. 요거 이제부터는 제가 지금 이거 딱 누르게 되면 이제 지문 이렇게 서치를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거는 마우스가 그냥 지문 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고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지문 등록, 그러니까 패스워드가 그냥 여기서 이미 자동으로 된 거예요. 상무님 알고 계시지 않지? 알고 계시죠? 어쩌라고 이렇게 안 써요. 불편하다고 안 쓴대요. 다시 바꾸자고. 알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왜냐면 가려서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문을, 아니, 패스워드를 안 쓰시다가 저런 거 사면 당연히 불편하시죠. 저거 강급으로 가시잖아요. 저거 의무가 되었죠. 검색 누르실 때마다 이거 9자 특수문자인 거죠. 그분들한테는 이게 엄청 간편한 거예요. 지문 마우스로 제가 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패스워드를 평상시에 등록을 해놓고 사용을 함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게, 그냥 그나마 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사실은 하나의 어떤 장치예요. 평상시에도 패스워드를 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도 한 90% 이상 패스워드를 안 써요.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읽는데 네이버 메일 써. 네이버 메일에서 매일 한 번 읽을 때마다 계속 입력하라고. 만약에 나라에서 정했다고 해보세요. 왜 읽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이게 보통 보면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부대에서는 보안감사가 많이 떨어가지고 항상 그 패스워드 분실이 2년마다 담당자들이 바뀌기 때문에 분실을 해서 녹화기를 초기화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걸 제안을 했고, 사실 그 제안할 당시에 이걸 생체정보 솔루션을 따로 넣으니까 이걸 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비스로 넣죠, 이거. 근데 그걸 카다로그를 지정해주면 카다로그 사양을 뺏기다 보면 저게 빠져요. 그래서 저걸 카다로그 내용을 주지 않고 시방서 내용 줄 때 저 부분을 밑에다가 이제 당구 표시 몇 개 해가지고 밑에 넣어주고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좀 새로 하게 되면 자본이나 화재 같은 경우에도 라이센스를 한 개씩 일부러 집어넣는 경우가, 일부러 솔루션을 한 개씩 따로 주면 도입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한 개씩 들어가서 이걸 알게 되면 추가적으로 라이센스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하더라도 이걸 약간의 패키지야 해서 녹화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게 MVR과 지문 마우스와 예를 들어서 화재와 뭐 출입 차량 많이 하는 곳이면 넣는데 저희 안 쓰는 경우들은 저희는 화재 감지 정도는 라이센스를 하나 추가해서 그렇게 설계를 하거든요. 그렇게 패키지로 설계를 안 하면 그분들이 따로따로 주면 따로따로 준 만큼에서 그 금액이 좀 부족하면 파면은 그걸 빼더라고요. 그걸 저는 그 패키지로 해서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자, 이 정도가 거의 전체고요. 자, 아직요. 요번에 RFTC가 V3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버전 3로 바뀌면서 우리 그 요번에 RFTC가 사실 저희가 이제 거기 현장에서 지금 그 특히 강릉 현장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팀장님 오시면 RFTC 신팀장님 덕분에 우리가 좀 잡은 것 같다는, 제가 좀 감사하다고, 제가 뭐 그런 상황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 저희가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하면서 RFTC V2 지금 한 몇 개월 만에 지금 V3로 다시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RFTC V3까지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아마 픽스된 걸로 지금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현장 여러 군데에서 지금 다 테스트 했었고, 특히 그 저기 강릉에 강릉 현장 저희가 매주마다 지금 체크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일단은 RFTC는 인재는 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현장도 저희가 지금 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RFTC를 스펙용, 시방용으로만 쓰셨을 텐데 이제는 좀 쓰셔도 예, 드디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RFTC 한 지가 지금 한 6년 정도 돼갔는데 정말로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로 힘들었어요. 이번에 RFTC는 완전히 개념이 완전 RFTC의 기능을 굉장히 단순화했고요. 저희 MVR에서 거의 모든 걸 다 RFTC는 원래 여태까지는 엠스톤에서 직접 뭘 한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 포드컴 하드웨어 개발자 그 김동 실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한테 제가 의뢰를 해서 만든 거였는데
거기에 시간 정보가 따로 있고 시간 정보를 거기서 15 수신을 자기가 알아서 해서 우리 MBR에서는 역할이 시간만 받아오자의 역할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RFTC 김동현 실장이 하는 역할은 이 15 신호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역할만 하고요. 이 삐삐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간의 조정은 엠스톤 저희 MBR 자체에서. 그래서 이제는 RFTC에 이렇게 딱 갖다 대시면 예, 여기는 지금 안테나가 수신이 안 돼서 갖다 대면 몇 시에 15 신호가 맞춰졌다 이렇게 수신이 됐다라고 이렇게 툴팁 텍스트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RFTC가 이제 나중에 안 돼서 시간이 이상하게 되면요 RFTC의 느낌표가 생깁니다. 물음표가 생기나요? 느낌표가 생겨요. 하여튼 느낌표인가 뭐 물음표가 생겨요. 그러면 안테나나 RFTC가 동작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하게 녹화기 레코딩 시간으로만 계속 돌아가요. 저희 녹화기 레코딩 시간이 하루에 0.5초가 늦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TTA 그 테스트에서 나왔던 결과라고요. 뭐, 저희는 이걸 어떻게 테스트하는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떻게 잘 뭐 저희 0.5초 이내 아 이내 하여튼 예 뭐 그런 그렇다고 하니까 예. 저희는 뭐 알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시고 모든 기계가 다 그런 이야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 자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